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함용일 농사입니다. 뭐, 날 때부터 농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는 뭐 일반 직장도 다니고, 예, 현장에서 일도 하고, 네. 뭐, 다양한 기업들을 거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 40대 중반에 네. 농사가 됐어요. 뒤늦게 네. 공부를 해서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하고 지금 농사를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직장 생활 했을 때 느꼈던 경험들 이런 거를 네. 살려서 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젊으신 분들이 네. 읽으면 좋을 그런 책을 좀 써봐야겠다. 시중에 노동법 책 막 이만큼씩 두껍고 그쵸,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네. 만화가님과 합작을 아. 해서 그 만화 노동법 책을 쓰게 된 함용일 농사입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지만 네. 정말 알기 쉽게 만화가 아, 있어서 훨씬 더 네. 이게 딱딱하지 않고 네. 또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네.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네, 일단 근데 그 농사를 이제 40대 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 언제서부터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첫 직장부터. 10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네. 첫 직장은 네. 자전거 공장에 다녔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 네. 네, 10대 때. 네. 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중퇴를 해가지고요. 학교를 네. 못 다니고. 좀 너무 옛날 라떼 스토리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렸긴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그때 공장 다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얻고 대학 네. 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을 네. 졸업하고는 해운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네. 해운회사에서 외환 딜링 팀에서 외환 네. 팀에서 네.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1년 만에 네. 끈기 없이 그만두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농사 시험 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도 아직 한참도 네. 많죠. 그 외환 업무를 하는데 너무 이 금융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아서 어려워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대학 때 꿈이 있었던 네.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초중반. 네. 때는 언론 고시가 지금처럼 뭐 기레기 소리도 듣지 않고 네. 그래도 나름 선망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형 방송국 신문사에게 시험을 보다가 합격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 스포츠 신문 중에 한 곳에 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스포츠 네.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요즘 책 얘기는 안 하고 제 인생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서 네. 닷컴 열풍이 불면서 아, 네, 네. 종이신문이 안 팔리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쵸, 그쵸. 네, 인터넷으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90년대까지 젊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네. 지하철에서 신문이 날개도 치듯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료로 봤던 세대. 아, 무료로? 아, 네. 아, 네네. 네. 젊으시군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네. 지하철에서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열심히 읽던 시절입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닷컴 열풍이 불고 이러면서 네. 신문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홍수를 이루면서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신문사의 경영이. 네. 그때 개인적으로 아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거기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네. 기자를 버리신 건가요? 네, 기자를 그만두고 네. 네. 서울시청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입사를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 계속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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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자 생활과 공무원 직장 생활 네. 너무 대조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쵸, 그쵸. 공무원을 들어갔는데 너무 딱딱하고 위계질서에 얽매여 있고 이렇게 뭐 아이디어라든지 실행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서류, 문서 위주로 네. 결제, 딱딱한 네. 틀에 박힌 네. 심지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제가 어떤 걸 기한을 하니까 네. 팀장님께서 기한 용지를 이렇게 딱 드시고 형광등에 이렇게 딱 비춰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팀장님. 왜요? 앞뒤 줄 간격이 잘 맞았나? 아~ 포맷은 맞았나? 네. 글씨체는 맞았나? 아~ 이거를 살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고 이런 직장에서는 더 이상 오래 못 다니겠다 네.
라는 생각에 한 7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 일반 공기업으로 갔습니다. 네. 일반 공기업으로 가서 또 운 좋게 붙었으니까 갔겠죠. 근데 이제 이미 한번 공무원 네. 조직, 공적 네. 조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는 네. 그거보다 약간 좀 덜 하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네. 거기서 한 또 제 인생 경험으로 따지면 신문사 다음으로 네. 많이 다닌 기간이었는데 많이 다니면서 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를 했는데 네. 공공기관의 단점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서의 업무를 담당을 해서 네. 그 업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네. 자꾸 인사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순환 보직 근무를 네. 하는데 이게 그냥 폭넓게 얇게만 업무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쵸. 내가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커리어 플랜을 잘 짜주지 않아요. 공공기관은 특히 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뭐 인사 적체라든지 비리라든지 네,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는 어떤 계약 관련 업무, 부지, 자산의 계약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네네. 그 직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노무사 업무와 비슷한 인사 노무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인사 노무 업무를 하다가 네. 자기가 공사 자산의 네. 계약 관리 업무를 한다는 게 너무 다른 업무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때서부터 제가 했던 업무 중에 마음에 드는 업무인 인사 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파야겠다라는 생각에 공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저녁 때 공무를 해서 네. 노무사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회사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됐죠.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노무사를 10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네. 조금 안 되게. 네, 10년 정도 네, 하셨는데. 네, 10년, 네. 지금 그 전 직장들의 면모를 보니까 네네. 진짜 워너비 직장들 네, 공무원, 공기업, 해운의 외환 업무 이런 걸 다 거치는 기자까지 사실 그렇기는 하죠. 네. 네네. 지금 노무사 생활 만족하세요? 다 거치고 나서? 네,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만족을 합니다. 네. 저희 친구들, 제 네. 또래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네.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의 그쵸. 개념이 있던 네.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로 들어갔던 직장에 아직도 근무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냥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네. 끈기가 없어서 이런 좋은 다른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해운회사에서 그 외환관리 업무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막 끈기 있게 버텼다면 네. 거기 계속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못 다니겠는데 라고 포기를 했던 것 네. 그리고 최초에 제가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직장에 다닐 때도 네. 제가 끈기가 있었으면 계속 그 업무를 했을 거예요 일을 근데 이렇게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네. 끈기가 없어서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네. 공부를 해서 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됐던 네. 거고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끈기가 없이 이거를 포기하니까 다른 게 생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걸 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네. 현재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뀌는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지금 이게 워너비 직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거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오는 직장이라든지 직업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포기하더라도 다른 길이 열리겠지라는 그런 자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바꿔 왔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노무사라는 그 전문직 자격증을 네. 직장 다니면서 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 네. 쉽지는 않죠. 쉽지는 네. 않은데 그래도 뭐 뒤늦게 제 네. 대학 고등학교 대학 때는 뭐 그다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고 공부에 취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40대가 돼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공부가 좀 재밌고 엉덩이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정도요? 네네. 시장은 계속 병행하시면서? 네네. 그리고 빨리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노무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뭐 네. 요즘에 뭐 변호사 넘쳐난다 네네. 이런 얘기도 많고 또 네네. 변호사가 노무사
그 업무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무사 업계는 어떤가요? 아, 노무사 업계요. 네. 뭐 경쟁이 치열하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한데 네. 아무 자격증도 없이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네. 치열한 경쟁과 네.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 네. 이런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네. 좀 그 다른 것 같아요. 레벨이. 예.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떤 자격증이든지 간에 본인의 그 경력 관리를 위해서 따신다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직장 다니시면서 네. 수많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네네. 노무 쪽을 선택하신 거는 그냥 어떤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때는 네. 회사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을 배웠는데 네. 대단히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 그 노무사라는 직업이 네. 사용자, 사장님과 네. 근로자, 피고용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의 갈등을 네.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것에 네. 대단히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네. 딱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현재 사람들의 네네. 그 노동법이랄까요? 그거에 대한 뭔가 인식의 수준은 어떤가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네.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네. 일반 근로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네. 노동법 수준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사장님도 이제 노동법에서 많이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근로자도 많이 알고 있다 네, 그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노동법 얘기 네, 아 저는 일단 첫 장 넘겼을 때 예, 예. 이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아, 근로자와 노동자가 아, 네. 똑같은 말 아니었나요? 사실 동일한 말이죠. 동일한 네. 말인데 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뭐 계급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책에 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를 담아놓은 이유는 네.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네.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흔히들 근로자라고 하면 네. 수동적인 사람,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노동자라고 하면 뭐 노동조합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 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선입견일 뿐이지 백과사전 어디나 뭐 국어사전을 봐도 그 근로자라는 용어와 네. 노동자라는 용어의 네. 차이점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네. 이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네네. 헌법에도 근로자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아, 법률 용어. 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다 그래서 네. 뭐 저거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네.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 약간 뭐 노동운동 하는 사람 너무 네. 노동조합 편만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 하면 네.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사용된 게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라는 용어에서 아.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듯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철왕패하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네. 표현을 한 게 근로정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 잔재를 뛰어넘어서 네. 새로운 용어를 사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네. 서로 이해를 해주고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무사님은 어떤 네. 용어를 쓰세요?
저는 법을 설명할 때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을 할 때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님도 좀 섞어서 이제 사용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노동법을 보면은 사용자 측이 있는 거고 근로자 측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근로자 중심으로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노동법의 출현이 네.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그 당시에 네. 저임금 근로자, 여성 근로자, 아동 근로자들이 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네. 일했어요. 네.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으니까 그 회사 사장님들, 자본가들이 그냥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서 우리 회사에 와서 18시간 일하세요라고 하면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은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쵸. 거예요. 네. 이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착취가 일어나죠. 착취가 일어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티질 노동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네. 폭동을 일으킵니다. 기계를 부수고 기계에 불지르고 네. 막 이렇게 사회 분규가 일어나니까 네. 아,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법규가 만들어진 게 노동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를 공장에서 일을 시킬 때, 아동을 일을 시킬 때는 네. 12시간을 넘어서 시키지 말자.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하루에 8시간씩만 일을 시키자라고 그런 거를 법적으로 보완을 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노동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노동법은 그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너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상대적인 약자는 피고용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이제 근로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근로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근로 계약서 쓸 때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나요?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법에도 나와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써야 될 사항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네.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써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근로계약의 기간은 어떤지 네.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네. 그런 사항들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네. 사용자 측에서 네. 네. 조금 뭐 장난을 친다고 할까요? 네. 네. 나쁘게 악용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아, 악용을 하는 사례요. 뭐 네. 그런 거는 없는데 네. 임금의 계산 방법을 네. 정확하게 쓰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네. 몇 시간을 일하는데 네. 월급을 얼마를 주겠다 네.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일하고 네. 토요일 날도 4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얼마다 라고 쓰면 되게 그 일한 거에 대한 시간이 뭉뚱그려져서 월급 뭐 3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하루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거든요. 네. 8시간에 대한 근로 얼마, 네. 대가 얼마, 그리고 네. 하루 추가로 2시간 더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얼마, 아.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은 이제 주말이라서 별도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말이라서 분류한다라는 법은 없고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 한도 내에 들어오는 거는 월급, 기본급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네네. 그거를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아,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사장님들이 잘 몰라서 근로자들을 알고 의도적으로 속인다라기보다는 네. 사장님들도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그걸 나눠서 쓰는 것들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 40시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보기에는 뭐 주 52시간. 네네. 이런 얘기는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네.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네.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쳐서 네.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주 52시간 넘어가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까지는 월급 200만 원인데 네네. 노일주일에 1시간 더 일하면 그 1시간에 100만 원을 줄게. 네. 이래도 처벌받나요? 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보상을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네. 고용노동부에 뭐 고발이 된다거나 하면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 52시간은 절대적인 수치다. 네네. 물론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이래가지고 예외적인 사유로 그걸 연장해 주는 그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네.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넘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노무사 네. 사무실에서 네네. 주 52시간 갖고 최근에 많이 상담하셨죠? 그 좀 시간이 됐죠 이미. 2017년과 네. 18년도에 입법이 네. 되고 나서 네. 2021년 7월서부터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다 주당 52시간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과거 일이긴 합니다. 네. 상담이 많았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업무들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이미 회사에선 다 시행을 했죠. 그럼 지금 거의 정착이 됐네요, 그럼. 사실상 거의 정착이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네. 처음 뽑았는데 뭐 수습기간 해가지고 네네. 3개월은 뭐 월급의 80%를 주겠다. 아, 네네. 이런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수습이라고도 하고 견습이라고도 하는데 업무에 적응이 안 된 기간 동안 네. 3개월 정도 네. 그 수습 기간을 둬서 이 사람의 업무 적응 능력을 키워주거나 업무 적성을 파악하는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70%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근데 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네. 그렇게 정규직 임금의 70%, 80%만 준다고 하더라도 네. 하한선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최저임금의 90%예요. 현재 올해 적용되고 있는 월급의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90%만을 지급을 하려면 네. 근로계약 기간이 네.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그래요. 근로계약 네.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체결을 했는데 네. 수습 기간을 두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만 90%까지 깎을 수 있고 네. 만약에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다 네. 라고 하는데 수습 기간을 3개월을 뒀다. 네. 그러면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정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장기로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10%는 감액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채용 전환형 인턴. 네네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될 수도 네.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인턴 기간이건 수습 기간이건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긴 네네네. 했는데 네. 이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님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근데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죠. 예. 근데 이제 월급 수령을 부모님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네. 부모님,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성년자는 사회적 판단이 어두울 수 있는데 그쵸. 잘 못할 수 네. 있는데 그 약간 강제근로의 위험, 뭐 부당한 근로조건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모님의 동의하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월급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돼요.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 원칙이 있어요. 직전 통일, 임금을 지급하는 4대 원칙. 즉,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 전액을 줘야 된다. 일부를 뭐
저축을 한다든지 네. 띄워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네. 통화로 줘야 된다. 네. 통. 월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지. 뭐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네. 물건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 일은 일정 기일에 정해서 월급을 줘야 된다. 우리 회사 장사가 잘 되면 줄게. 뭐 나중에 형편 아. 괜찮아지면 주면 안 될게. 그래서 직전 통일 원칙이라고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직접 지급의 원칙이죠. 제 아무리 친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 통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인의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청소년이든 그 이제 첫 알바를 하는 사람이든 네네. 가장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아, 부당한 대우 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죠. 간혹 나쁜 사장님들 만나면 네. 아, 뭐 너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 원리 밀린 임금 나중에 줄게. 네.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퇴직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정산해야 될 월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아이 계속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만두니까 네. 떠나간 사람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은 네. 14일 이내에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아. 14일 이내에 네.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내가 퇴사를 했는데 15일째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에게 일단 뭐 급여를 달라고 해야겠죠. 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야 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미룰 수 있어요. 14일을 넘어서도 당사자 간에만 합의만 되면 네. 안 돼, 아, 그래도 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14일을 지나면 법 위반이다라는 네. 거를 사장님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알려주시면 네. 입금을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입금을 안 해주시면 네. 14일을 넘어가면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네. 지급이 안 되시면 뭐 이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네. 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다 지급을 해주십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한 게 입증이 되고 못 받은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 줍니다. 네. 그럼 그 일하는 걸 입증한다는 거는 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증거 자료들이? 일단 뭐 근로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네. 출근을 해서 뭐 출근을 CCTV. 했던 자료 뭐 네. 모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장님이 너는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들 네. 그런 게 다 이제 반대로 일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이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사회 초년생이 네. 될 분들이잖아요. 네. 예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비 네. 노동자분들이 노동법적인 지식보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네. 알바라고 하면 네. 뭐 나 이거 알바할 건데 뭐 대충 일하다가 그냥 그쵸. 내 맘대로 그만두면 네.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명이 걸린 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네. 알바님들이 자꾸 들락날락 한다거나 알바님들의 네. 실수로 그 회사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지만 그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노동법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아요. 책임감이 없이 대충 일하고 그냥 설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지각하고 안 나가고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에 사장님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임금을 안 준다라든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지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써있는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를 한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도 감정이 많이 상한 거죠. 그동안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알바생분들을 고용한다 그래서 절대 아주 우월한 갑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없어요. 세상은 다 함께 일하는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사장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만둘 때는 사장님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장님 제가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뭐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저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와요. 그럼 사장님이 그 밀린 월급을 법적으로는 줘야 하지만 네.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싶지. 그런 걸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지금 이제 위맥이라는 노무법인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도 고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대표의 입장이라는 게 어떤가요? 네. 대표의 입장 어렵죠. 네. 월급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네. 줘야 될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로자는 믿지 못할 존재다. 이 고혈을 쥐어짜서 네. 그냥 박박 긁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지만 나와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네.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를 하면 네. 그만한 업무 성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네.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네. X형 인간으로 바라보느냐, Y형 인간으로 바라보느냐라는 네. 얘기를 해요. X형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다. 네.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일을 강압적으로 시켜야지만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네. 입장이고 Y형 인간은 믿어주고 신뢰하고 자유를 부여를 해주면 그만큼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이론인 거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네. 그게 뭐 어떤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답을 못하겠지만 네. 사장님들도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네. 네. 이렇게 근로자를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저는 직업의 특성상 Y형 인간형으로 우리 노무사가 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알아서 네. 자율적으로 하도록 네. 신뢰하고 업무 권한을 최대한 위임을 해줍니다. 다 성과로 보답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할 때 네네. 그냥 내가 그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 같은 게 이제 최저 시급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내가 10시간 일하니까 10 곱해주면은 네네. 그게 내 월급 되는 주급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짧은 시간을 일할 때는 네. 자기의 시간당 단가 즉 네.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을 네. 하면 자기가 받을 돈이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은 네. 유급 주 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 근로일을 만근을 하면 네.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일당을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급 휴일 아, 쉬면서 네. 돈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네. 이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요번 주에 네.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일했다라고 치면 네. 15시간 일한 거에 대한 수당만 받는 게 아니고 네. 하루치에 유급 주휴수당을 따로 받게 돼요. 그게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네. 일했다고 치면 네. 하루가 3시간인 거잖아요. 네, 네. 3시간치의 유급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항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주급을 계산하는 게 그걸 포함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내 급여 명세서에 써 있나요? 급여 명세서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네. 표시를 해서 네. 배포를 하도록 법이 강화가 됐어요. 작년 11월서부터 네. 임금 명세서라고 하는데 네네. 모든 월급 근로자에게 그 임금 명세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네.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또 지키지 않으면 네. 과태료를 받게 돼요.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네, 급여가 그쵸.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네. 모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적어서 네. 배포를 하도록 네. 예, 임금명세서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니, 노동법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네네네네. 아, 이게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이잖아요. 네네네. 아, 이 1시간도 왜 1시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 1시간인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법이 그 밥을 먹고 한 30분 먹고 한 20분 산책하고 네. 뭐 10분 양치하고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보면 휴게시간을 12시서부터 1시까지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점심시간으로 한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 거예요. 근데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교대로 밥을 먹어서 점심시간이 40분인 경우도 있어요. 빨리 갔다 와서 40분 만에 밥을 먹고 다시 또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근로자들은 오후 근로시간에 20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점심시간 말씀하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가면은 이제 거기는 항상 사람 붐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이제 그 메꾸는데 우리도 동시에 이제 12시 1시까지 밥을 먹게 해달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공무원분들이요? 그럴 수 있죠. 공무원분들도 뭐 그 어차피 그 휴게 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공무원분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근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교대 근무를 하는 그 반드시 점심시간이 12시서부터 1시까지일 필요는 없어요. 병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병원의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인 경우가 99%에 달해요. 그분들은 점심시간에 워낙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그렇게 늦춘 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뭐 점심시간을 12시에 꼭 가져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교대제 근무로 1시에 밥을 먹게 되더라도 우리 민원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휴게 시간인데 이제 점심 시간을 그쪽에 할애한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 휴게 시간을 뒤로 붙여가지고 그냥 뭐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니면은 뒤에 한 시간을 그냥 난 쉬면서 보내겠다. 간혹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 보면 근로 시간 도중에 죽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근로를 8시간을 하는 동안 몸에 쌓인 피로를 덜고 이렇게 뭐 재해를 예방하고 그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가 다 끝난 다음에 나 한 시간 먼저 퇴근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시간 남겨두고 하는 건요? 중간은 중간이잖아요. 아, 한 시간 남겨두고 하는 건 가능하긴 하죠. 가능은 해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업무 효율상 밥을 안 먹고 일을 한다라는 게 가능할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고 보통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웬만하면 교대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근로자의 뭐 휴게 시간만 오후 5시, 4시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게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거는 근로자의 권리는 아닌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걸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 시간이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 이렇게 정해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 가거나 하면 이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일단 그 법원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된 분쟁에서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은 그래요. 내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라고 그 차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정의예요. 점심시간이 보통 그렇잖아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식당 같은 경우에
3시서부터 4시, 5시 이런 시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에 네. 그 식당 종업원 분들이 식당에서 쉬고 계세요. 네. 근데 그때 3시쯤에 손님이 찾아가면 응대를 해서 반찬 내오고 주문받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근로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손님이 오면 즉시 근로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쉰 시간을 통째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아. 언제든지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일을 안 하더라도 네.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그거를 아예 휴게시간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식당이 네. 2시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라고 아. 명시를 하고 일을 안 해요. 브레이크 타임. 네, 맞습니다. 그 아. 브레이크 타임. 그게 노동법과 관련해서 그게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네. 자꾸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고 이래서 그게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라는 법원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사업주들이 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예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을 하고 휴게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그 식당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그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가 아니라 네. 2시서부터 4시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네. 진짜 그게 뭐 저녁 그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원재료 손질이나. 아, 물론 그 목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브레이크 타임에 그 식당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 시간이겠지만 네네. 서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휴게 시간에 해당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법적인 네. 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네. 그 이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또 휴가가 또 달라지는 거죠? 아, 휴가 당연히 달라지죠.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네. 연차 유급 휴가, 줄여서 네. 연차 휴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최초에 첫 해에 입사했을 때 1년을 다 다닌다라는 전제하에 입사 1년 차에는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11일. 네. 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다음 해가 되면 네. 15일이 돼요. 15일. 네. 그리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다음에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네. 하루씩 늘어나요. 오. 그래서 1년을 포함하면 3년 지나면 네. 16일이 되고 네. 5년 지나면 17일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휴가는 원래 이제 그 발생한 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인데 네. 만약에 올해 업무가 너무 바빠서 휴가를 다 못 썼다라고 하면 네. 사용하지 못한 휴가 1일에 대해서 그 하루치의 일당 네. 보통 우리 어려운 말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휴가를 못 가면 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 하루에 그 가치도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일일치 통상임금이 네.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 근데 뭐 그 돈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회사 네. 쪽에서 또 그러지 말고 휴가를 쓰세요. 네. 라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가를 가고 워라벨을 지키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했는데 과거 세대들은 워라벨보다는 돈을 많이 받는 목적 휴가를 안 가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하는 네. 거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일해왔던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가 이렇게 보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많이들 이 퇴사할 때 이제 뭐 사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사표를 내는 것과 관련을 해서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민법에 보면 네.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는 네.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면 네. 그 사표가 수리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계없이 네.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물론 합의가 되면 사장님 저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라고 하면 그래야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 네. 1개월 뒤, 아, 일주일 뒤에도 그만둘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네.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네. 엄청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사장님 저 오늘 그만둘래요 하고 회사를 안 나와버리면 네.
회사 입장에서 큰일이 나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아. 미리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네.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네. 최소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표현을 해서 네. 한 달 뒤를 퇴직 시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사직 의사라는 게 네네. 이게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네네.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네네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만 네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좀 전달해야지 맞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네. 뭐 그 근로계약 기간이 네.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네. 미리 그만둔다고 한다면 네. 일단 그 뭐 좀 양해의 뜻을 구한 다음에 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언제까지만 네.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언제까지만 뭐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네. 이게 정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건지 언제까지 그만두겠다라는 건지 잘 못 알아듣고 네. 그거를 다음 후임자를 준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쵸. 오히려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너 그때는 확실히 얘기한 거 아니지 않냐. 네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네. 원래 그런 사직의 의사 표현을 보통의 경우에는 구두로 하면 다 알아듣지만 네. 사장님이 그거를 수용할 뜻이 없거나 잘 못 네. 알아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네. 언제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서면으로. 네. 뭐 네. 법률적으로 분쟁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사직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네.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엄밀히 네. 따지면. 네. 그럼 그게 서면 아니고 카톡 이런 거는요? 카톡 이런 거는 사실.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효력이 네. 없어요. 서면으로 전달이 아~ 되어야지만 네.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네. 줬는데 안 줬다고 안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문서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잖아요.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사람에게 서면을 전달을 했다라는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내용 증명으로 확인을 하듯이 그런 거를 증거를 남겨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사표 사직 의사 바뀔 때 내용 증명 보내진 않죠? 그렇죠. 사직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거를 뭐 증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 사장님이 반대로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 네네네.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신문에 나오는 건 뭐 명예퇴직제도 이런 게 많은데. 네네네. 그냥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뭐 유아 파이어 해가지고 갑자기 예예. 해고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일단 그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표를, 사직서를 한 달 전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네. 사장님이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만 해당이 되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 1개월 전에 알려주셔야지만 네. 그게 해고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네.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를 못했으면 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네. 1개월 전에 통보를 못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오. 대신 지급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아. 우리가 네. 어려운 말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예, 네, 그런 거를 지급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해고와 네. 권고사직을 헷갈려 하세요. 그쵸, 그쵸, 그쵸. 그 권고사직은 네. 우리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네. 사정도 어려운데 다음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네. 어때? 라고 사장님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본인이,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받아들이는 건 네. 법률적으로 해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직을 권하는 거고 네네.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고가 성립을 안 하고요. 네네. 사장님이 너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네. 너 내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 네. 아니면 언제까지 그만두세요라고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는 게 해고입니다. 아... 오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해고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오늘 너 이제 그만 와 하면은 한 달 뒤에 일단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아니면은 사장님이 한 달치 월급을 담아서 네네. 너 오지 마 하면은 내일부터 네네. 이제 안 나와도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만약에 권고사직을 하면은 예예. 이게 그 한 달치가
못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뭐 사장님이 위로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아.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네. 영화 얘기하셨지만 영화 네. 미국 영화 보면 You are fired. 너 해고야. 네, 네. 나가 이러고서 내일서부터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런 방식의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해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 해고의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서면으로?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고 사장님이 받아들이면 네. 오케이가 되는 거지만 네. 해고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를 해서 네.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너 내일까지 나오지 마라고 해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뜻을 담아서 서면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아,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네.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고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그 서면 양식을 지켜서 해고 통보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뭐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네. 해고 서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해고 통지하는 서류는. 근데 해고 네, 서류를 근데 주는 경우 많나요? 그럼요. 근데 뭐 해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권고사진. 그만두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해고를 강제로 하려면 네. 반드시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서식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은 다 그런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네. 그런 게 뭐 서식이 없다라고 하시면 네. 주변의 노무사에게 꼭 문의를 하셔서 그 양식에 갖춰서 통보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이 권고사직인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네네. 그럼 이 권고사직인 네. 경우는 이제 해고를 해도 어차피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니까 네네. 권고사직 그거 이상의 보상을 주긴 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일할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을 해주고 네. 다음 잡을 찾을 뭐 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 뭐 내일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지금이 언제다 그러면 한 두 달 아~ 여유를 두고 올해 말까지 아니면 네. 다음 달 말까지 정도만 네.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호 간에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직을 권유, 네, 설득을 해서 자발적 사직을 네. 유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해고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네네네. 미디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어렵나요? 그게 사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고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네. 뭐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네. 아예 업무 능력이 없다라든지 네. 뭐 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근로자의 잘못이 네.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서식을 또 절차를 갖춰야 하고 네, 네. 그걸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네. 때문에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죠. 네. 그럼 직무 태만이라는 거는 네, 네. 이게 되게 형용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정확하게 이렇게 네. 사규나 네. 취업규칙, 회사 네. 규정을 노동법으로서는 취업규칙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거에 정확히 규정을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무 불성실이 있다 그래서 지각 한 번 했는데 너 네. 직무가 불성실 안에 네. 해고 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경우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뭐 결근을 한다든지 네네. 너무 지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지만 네. 그걸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러면 뭐 몇 번 지각하면 네. 그쵸. 해고당하는 거야? 네. 몇 번 하루 결근은 괜찮고 이틀 결근은 안 되는 거야? 그쵸. 그거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따질 수는 없고 네네. 사회 통념상 네. 해고를 할 만한 네.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고가 네. 정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말하는 거죠.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럼 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직무태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저는 사전 고지 없이 네. 결근을 한다. 네. 대단한 직무태만에 해당을 하고요.
그게 한 번으로 해고를 하는 거는 네. 뭐 좀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근로자 네. 입장에서. 근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네. 그 지각한 거, 아니, 무단 결근을 한 거에 대해서 심할서라든지 네. 사유서를 받고 네.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해고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그냥 극단적인 네. 케이스로 네네. 지금 너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네. 뭐 신입사원이 왔는데 뭐 한 번 무단결석 했어요. 네네. 그럼 정확히 그 얘기 하시고 예. 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보니까 또 그 무단결석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신입사원이 법정에 끌고 가도 노무사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해고를 하지 않고 대부분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회사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업무의 적성이 안 맞으니까 결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개인 사정이 어려워서 출근을 못하는 거니 사직서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장님들은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무 능력이 없는 부분은 이게 이것도 사실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 가서 뭘 알겠어요? 처음.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 컴퓨터 전문가를 뽑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컴맹이거나 해당 자격증이 없다거나 이러는 거는 뭐 거짓 입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뭐 계약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은 있는 거죠. 자격증은 있는데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 업무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에게 고지를 해주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줬느냐. 기회. 예, 그 교육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또 업무 성과가 안 나오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해도 된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바로 해고를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재교육 기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 그 업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를 해보고 그때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해고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 업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악용하면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직무를 보내면은 업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해고를 위해서 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악용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일단은 근로계약서상에 새로운 업무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능한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제가 그 대표적인 판례인데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신문을 인쇄하는 보직으로 보내버리는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상당성이 없잖아요. 입사한 것과 전직 이런 경우에는 그 전보 발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가지고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인사 조치가 가능한 업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판해보지 못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겠죠. 그리고 업무 실적이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했느냐 역량 향상 교육을 시켜줬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 뭐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 그 이제 퇴직자인가요? 뭐 권고사층인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다 어떻게 권고사직을 위한 그런 거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좀 뭐 악용되는 사례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업무 부진자들을 선정을 해서 재교육 기회를 주는 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 업무 부진자의 선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은지 사례들이 그 악용하는 사례들이
악용을 한다라기보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근로자의 네.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는 없어야 한다. 네. 실적 부진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우리 흔히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얘기를 들면 개미를 직군을 들면은 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 네. 적당히 잘 일하는 개미 20%. 네. 일 못하는 개미 20%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럼 마지막에 20% 개미를 없애버리면 네. 나머지 집단 중에서도 또 업무를 태만히 하는 그쵸. 개미가 출연을 한다라고 네. 해요. 저도 책을 봐서 네. 읽은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하위 20%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교육을 하거나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부진자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네.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그 근로자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해고를 하거나 그런 뭐 재교육 프로세스에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는 네. 혹시 상담했던 사람께서 좀 이런 경우 좀 억울한 해고였다 이런 것이 있으셨나요? 억울한 해고였다라는 네. 게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조그만 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 주로 사장님하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네.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네. 이렇게 사장님이 막 싸움 끝에 너 나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냥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그럼 만약에 그냥 뭐 억울한 그 해고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네네네. 어떤 조치들을 좀 해보시나요? 그 근로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가 잘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각 지역별로 노동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의 서울 지역, 강남 지역 노동청, 네네. 강남지청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관은 우리 사장님이 뭐 법을 안 지키고 월급을 나에게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 고용주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거나 사장님을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 기관이 노동청이고 해고는 법을 어겼다라기보다는 네. 나에게 행한 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약간 헷갈리는 경우잖아요. 네, 근로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는 기관은 지역별로 노동위원회라는 심판기구가 있어요. 이게 법원 밑에 있는 행정심판기구인데 우리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바로 뭐 법원에 찾아가고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간이한 그 구제를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해고가 억울하다. 나에 대해서 A라는 업무에서 B라는 업무로 갑작스럽게 발령을 낸 게 억울하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아, 네. 그럼 이제 그 노동위원회는 네. 그럼 이게 좀 뭐 근로자 편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편? 아닙니다. 그 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 네. 근로자가 이길 수도 있고 네. 사업주가 이길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 퇴직금 계산 뭐 네. 요즘 뭐 그 초록창에 물어보면 사실 다 알려주기는 네,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네.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 오, 네. 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오, 1년 일하면 네. 30일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 한 달치를 예 주면, 아시면 돼요. 그럼 1년 6개월 일하면 네. 얼마 받을까요? 한 달 반치 받나요? 맞습니다. 아,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을 넘어가면 그 근속한 기간에 맞춰서 받기 때문에 1년 6개월 근무했으면 45일치의 평균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산재라고 하나요? 네, 산재가 어떻게 이게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겠죠. 네. 다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경우에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던지 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인데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일단 치료비를 뭐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입증이 되면 그거 뭐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치료비를 그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되면 휴업급여라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일하면 받아야 되는 월급의 70%를 그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혹시나 뭐 또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유족연금이라든지 유족보상일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 보험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일부 이제 뭐 거친 일을 하시는 일들 분들을 보면은 이 사업주한테 그 산재 신청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꺼리는 경우요? 사업주한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꺼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주한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다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된 거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복지공단에 신청한 거군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럼 산업안전적인 측면에서 이게 사회적 대단한 이슈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정 회사에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을 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 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법을 어기고 있길래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느냐. 이걸 감독을 나가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그 신고가 되는 걸 꺼리는 거겠죠. 근로자가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주분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사업주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런 뭐 권한이나 권리 이런 거 전혀 모르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재해보상법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런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오히려 도와줄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지 그걸 말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럼 이게 뭐 산재가 많이 신청되면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뭐 금액이나 비용이 증가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일반 보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 보험 요율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산업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사가 나오는 것 이외에 산재 보험 요율이 또 올라갑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제 업무상의 사유로 이제 다쳤을 때 이게 산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의 범위라는 게 또 되게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직 근로자인데 뭐 내가 개인 택배를 시켜서 왔어요. 그 택배 박스를 칼을 열다가 내가 비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산재 아니냐? 이런 그런 경우에 산재가 안 되겠죠. 개인적인 본리를 보다가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업무 관련성 내지는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것을 말하는 거고 업무 기인성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중에 재해나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를 업무 기인성이 있다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내가 다쳤던 게 업무 관련이 되어 있는 건과 업무를 했던 거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 것인가를 보면 대부분 다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내 택배박스인 줄 알고 열었는데 이게 회사 물건이었어. 네네. 이러면 또 산재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 뭐 네. 잠깐 빈 걸 가지고 산재를 신청을 적용을 굳이 하지는 네, 않겠지만 극단적인 네, 사례를 봤을 때 네, 이런 예. 상 보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출근하다가 이제 뭐 예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네네.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예. 이게 어떻게 산재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제가 좀 전에 업무 관련성 또는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우리 작가님은 보시기에 네. 출근을 하는 행위가 네.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죠. 그렇죠. 출근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출근하는 과정이 없으면 업무가 시작되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출근이라는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네. 출근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이라는 행위는 필수적인 건데 네. 그거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이상하니까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 법이 개정이 됐어요. 출근, 퇴근하는 행위는 네.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도보건, 대중교통이건, 네. 자차건, 자전거건 네. 네. 정상적인 루트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법이 바뀌어서. 아주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네. 아주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점점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회사를 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업무를 하려고 네. 이제 컴퓨터를 키잖아요. 네네. 컴퓨터 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네. 의자 다리가 부러진 거죠. 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거 산재가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네.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됩니다. 고용노동부 오, 재택근무 네. 업무관리 지침에 보면 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흡연자의 경우에 네. 나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서 네. 담배를 피다가 네. 갑자기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네. 뭐 담벼락이 무너져서 네. 다쳤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안 된다. 아~ 흡연을 하는 행위가 휴게를 네. 위한 행위지 네. 업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게 휴게시간 1시간에 속한 사고들은 네. 산재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점심을 먹는 행위는 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뭐 없어도 되는 행위인가요? 아, 뭐 안 먹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먹어도 할 수 있다라고 튼튼하신가 봐요. 아,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네. 밥을 안 먹고 일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과거 산재보상법에서는 네. 점심시간에 발생한 행위는 네. 이게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네. 오로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구내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어요. 구내 식당과 구내 식당이 없는 경우. 네네. 아니 그럼 억울하잖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쵸. 아니 우리 회사는 구내 식당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나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 가서 다쳤는데 보상을 그쵸. 못 받는다? 네. 근로자별로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억울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것도 범위를 넓혀서 네. 구내 식당이 있건 없건 네.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점심을 먹는 행위의 수반이 돼서 발생한 행위는 네.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발생한 행위도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상 범위가 넓어진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밥에서 네. 돌이 나왔다. 아, 이가 부러졌다. 네네. 산재가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산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그 식당 주인이 어떤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라든지 그 배상을 받는 쪽이 훨씬 더 간편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친구랑 밥을 먹는 행위가 점심시간을 어겨서 점심시간 내에 정상적인 휴게시간 내에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약간 일탈된 장소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밥을 간편하게 먹고 한 시간 내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다른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라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내가 식당 주인한테도 받고 산재도 받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모든 보험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식당에서 이제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죠. 어떤 거죠. 하나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를 타고 자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받는 돈을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가져갑니다. 이분은 이미 산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산재 적용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물리적인 그 돌 이런 게 아니고 식중독이 된 거예요. 아, 네, 식중독이 될 수 있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내 식당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회사가 관리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부 식당에서 먹다가 식중독이 걸렸다. 이것도 산재가 되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으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산재로까지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식당 주인하고 하는 낫다. 식중독에 대한 책임을 그쪽 식당 업주에게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요즘 그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도 막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아주 핫한 이슈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얘기하는 건지는 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일단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만들어낸 경우에 우리가 그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걸 세 가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세 가지가 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직장 내 상사가 업무상 지위관계가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죠. 나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나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피해 그 정신적 괴로움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지만 그 일을 많이 시킨 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로자가 괴롭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거 아래에서 위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을 해요. 아주 잘 나가는 총망 받는 하급 직원이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한직에 밀려난 상사를 대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런 괴롭힘을 준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우월적 지위라는 게 반드시 그 직급의 상하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대 소수 뭐 이런 것들 업무상 권한이 많은 부서 없는 부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우월적 지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혹시 상담했던 뭐 사례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으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인격적 모독, 즉 폭언이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건 아니면 뭐 동등한 지위건 보통은 그런 것들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업무를 시키다가 조직 문화 차원에서 아니면 본인의 이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욕을 한다거나
아주 업무 능력을, 업무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과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군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군대 분위기가 그렇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욕을 해도 되고 네. 얼차려를 줘도 되고 이런 네. 군대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직장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군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듯이 요즘 직장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약간 위계질서가 딱딱한 그런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 네. 그런 폭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근데 이게 뭐 네. 객관적으로 뭐가 남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 증명하는 데까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언, 네. 동료들의 목격담 네. 아니면 증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네. 그 참고인들까지 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까지인 건가? 네네.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 일단 뭐 어느 정도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적 판단 네. 요건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는데 네. 그 스트레스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네. 넘어서서 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가. 네네. 근데 그건 뭐 사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단순히 업무가 많다 그래서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네. 반복적으로 네. 동일한 것을 네. 계속 반려를 하고 다시 해오게 하고 아. 그런 것들에 지시를 하는 와중에 네. 그 괴롭히고자 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네. 포함된 경우 네.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 주변에 가까운 노무사들이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사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네. 그렇게 좀 이거 직장 내 괴롭힘 같다라는 직감을 하면은 네네. 대부분 괴롭힘 맞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뭐 근로자들 편을 들어서 네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대단히 만연한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업무가 부진하고 네. 업무를 잘 못하고 이러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업무 독촉을 하거나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네. 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라는 방어막으로 그 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고 네. 한다면은 네네. 어떻게 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조치들이? 일단 우리 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있건 없건 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신고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 내에 고충 처리 절차 내지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얘기합니다. 사업주에게 네. 신고를 하면 그 사업주는 일단 첫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법에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를 네.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기 전이라도 네. 그 근로자를 유급휴가를 보내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네.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조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 네. 징계를 하거나 뭐 인사이동 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네.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업주분들이 또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네. 이거를 직장의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대충 그냥 무마해서 그쵸. 네, 그쵸. 달래고 이렇게 뭐, 네. 달래고 이래서 네. 하시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작은 호미로 막을 걸 네. 크게 네. 뭐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사업주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절차에 대해서 네. 법이나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혹시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주변의 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그 핵심은 모욕인가요? 모욕이 아니라 근로자가 네.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직장에서 네. 사장님이 네. 근로자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유출이 돼가지고 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분이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생길까 말까 막 국회에서 아. 논의가 있는 와중에 네.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아. 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네. 그래서 이 입법이 빨리 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명백한 피해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직장 생활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네. 정신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네. 사람에 대한 무시, 폭언, 인격적 모독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제 무시라는 게 네네. 당사자만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똑같이 돼 있는데 나 혼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신고한다고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 괴롭힘 인정받는 뭐 승률? 뭐 성공률? 그거 얼마나 되나요? 아, 그런 것들은 네. 뭐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거를 승패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네네. 이런 근로자가 모욕을 받거나 뭐 폭언을 듣거나 하는 네. 우리 조직 문화가 네. 그렇게 업무를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업무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어 가느냐 하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입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입사했을 때 옥상에 불려 올라가서 선배들한테 욕먹고 야이 XX야 네. 욕먹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지금 그런 거 하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보다 좋은 조직 문화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입법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인정받는 경우, 인정 못 받는 경우 승률로 접근을 하면 너무 그거 법률적으로 승패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의 입법 의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입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강한 조직에서는 이런 네네. 이제 괴롭힘이 실제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우리 조직 문화 돌아봐야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겠네요. 네네. 그거를 계기로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네. 다시 그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예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직급 체계를 없앤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슨 무슨 님이라고 네. 불러주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업무상 지위 뭐 이런 거라는 네네, 되는 그런 거죠. 그게 상하 직급 체계로 강하게 돼 있고 네. 뭐 부장님이 대리를 막 시키는 차원으로 조직 문화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누구누구 님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네. 아,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법에 어떻게 보면 변화해서. 그렇죠. 네. 그게 직장 내 성희롱.
이거 네.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 그렇죠. 일단 그 성희롱이라는 그 범위가 일단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아, 성희롱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 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핵심은 그겁니다. 직장 내에서 네.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서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통해서 네. 상대방에게 네.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네.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것이 뭐 당연히 직장 내건 직장 외건 네. 당연히 금지시 되고 있죠. 네네. 그럼 이게 직장 내 성희롱하고 그러니까 직장 밖의 성희롱은 같은 네네. 거죠? 일단은 이거는 성희롱이라는 범주에서는 네. 어떤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건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제 직장 내로 들어오면 네네. 더욱더 규율을 해서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성희롱을 하면은 이제 가해자는 남자고 이제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정관념이죠. 그 일종의. 일종 고정관념인가요? 네. 네. 요즘은 뭐 여성에 의한 성희롱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동성 간의 성희롱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네. 뭐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든지 네.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네네. 그 실제 그 동성 간의 그 성적 접촉에 의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네네. 고민을 이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어떤?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동성 간에는 진짜 이게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완전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작가님이 성희롱의 개념을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에서 같은 동성끼리 뭐 몸을 만진다든지 네. 뭐 성기 부분을 접촉을 한다든지 뭐 네.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난스럽게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그걸 피해를 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희롱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네. 상대방의 의도와 무관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네.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이제 명백한 뭐 곳에 터치가 있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뭐 네네. 동성끼리 뭐 네.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네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약간 성적인 굴욕감 드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단히 극단적인 네네. 예를 든 거긴 한데 네네. 어깨를 동성간에 쳤다고 해서 네네. 성희롱으로 사실 인정이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의 네. 성적인 감수성은 나의 어깨를 치는 것마저 나는 성희롱이라고 느끼고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취향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네. 그런 개인의 인권 감수성, 성적인 감수성을 점점 더 확장해주고 보장해주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네. 성희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네. 내가 당연히 이렇게 그냥 툭툭 때리고 이런 것들이 네. 과거에는 다 용인이 됐지만 네,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어깨를 터치하고 나의 몸에 신체적 접촉을 하지 네. 왜 나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N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에 터치를 하는 것, 나의 사적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것, 나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렇죠. 것들을 네.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성적인 부분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도 용인이 되는 세상이었지만 네네, 그쵸. 지금 다 개인의 감수성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의 개인의 인권, 자유성, 개인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성희롱의 개념도 점점 확고해지고 점점 더 그 인정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인권이 발달하는 것과 성희롱은 네. 다른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성희롱이란 것은 뭐 이제 딱 객관적으로 어떤 곳에 터치를 했냐 이게 뭐 횟수나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회적인 성 감수성, 성희 감수 이런 거 맞물려서 점점 발전을 네, 하고 달라지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죠. 네네. 아, 네. 그럼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떤 네. 조치들을 할 수 있나요? 아, 회사 내에서요. 네네. 그런 경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야 성희롱을 신고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고요. 성희롱을 본인이 당했다라고 느끼면 네네.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성적인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과 네. 저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저는 본인에게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배님, 과장님, 네. 뭐 동료분한테 네. 지금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한 행위는 네. 선배님은 의도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불쾌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 앞으로 이런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면 네네. 그분도 아 그렇구나 나의 행위가 이럴 수 있구나 네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뭐 우리 선을 넘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개인과 네, 개인 그쵸. 사이에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모르고 계속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계속 쌓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확히 그런 걸 고지하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고 네. 만약에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 내 그 성희롱 신고 창구가 네.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괴롭힘처럼? 예, 예.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서로 간의 감수성, 인권 감수성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신고를 해야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네.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네네. 우리나라 이 노동법이라는 게 네네. 뭐 근로자 쪽에 좀 뭐 그래도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용자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노동법이라는 것은 네. 근로자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또 일각에서 보면 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업주 분들도 노동법을 네. 잘 알면 네. 노동법 권한 내에서 네.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노무 관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법이다라는 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접근 방법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법이라는 거는 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잘 조화를 만들어서 올바른 직장 문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네.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노무사님은 네. 노무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 52시간 그 네. 절대적 제한을 둔 네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네. OECD 이제 뭐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있는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 근로 시간이 가장 길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는 주당 3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네. 대한민국은 지금 52시간이 길다, 짧다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네. 그런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워라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와중에 그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이 됨으로써 네. 약간 한계 생산성을 가진 기업에서 그쵸.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네네.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을 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 52시간도 그렇고 요즘에 뭐 주 4일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 4일제. 네. 네.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런 것들과 네. 또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아, 우리의 아직 그 노동 효율성이라고 하나요?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뭐, 예.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네네. 직접 그 노동의 현장, 노무 현장의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재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은 그런 선진국 사회로 성장을 해 나간다면. 네. 그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은 세상으로 사회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죠. 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네. 아직 좀 근로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지만 생산성이 나오고 그 임금 보전이 되는 산업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듬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도 맞고 네.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건 무리다라고 하는 쪽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네, 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네. 인류의 역사는 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맞는 말인가?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과거보다 점점 일해지기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그죠? 옛날에 원시시대에 맘모스 한 마리를 네.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네. 노력을 걸죠.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네. 점점 사회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방향성 속에서 노무사님의 역할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아, 네. 네. 사회적으로 부여된 네.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법률 얘기를 오랫동안 했지만, 네. 우리 삶이 법률 가지고 다툼을 벌이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막 이렇게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네. 저희 가슴 속에 정말 어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네. 그 가슴 속에 어려웠을 때 품었던 소망들,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고 달성을 할 수 있는 목표를 두면서 네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노동 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런 네네. 노동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고민을 갖고 있다면은 네네.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네네. 노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노무사를 네. 찾아가야죠. 그런가요? 네, 노동 법률에 네. 특화된 전문가가 노무사입니다. 네. 변호사 분들 중에서 물론 네. 노동법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네. 노무 문제, 네. 인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네. 소송 전문가죠.